최후의 1인이 되는 서바이벌 게임 펍지. 자, 오늘 공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솔로 모드는 뭐 솔로 모드하고 스쿼드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솔로 모드는 뭐 방식이 간단합니다. 네, 솔로 모드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한 명을 가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는 1경기와 5경기, 2, 3, 4경기는 단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 조에 4명씩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모든 경기는 에란겔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체전은 이제 스쿼드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팀원이 기절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에란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러시아를 배경으로 제작된 전장이기 때문에 뭐 리포브카, 사르베니 뭐 이런 약간 지오고폴 네. 이런 약간 낯선 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맵 제작의 배경이 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뭐 펍지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1, 2, 3위를 뽑을 건데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메달이 수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임 돌림픽. 저희가 A, B, C, D조로 나뉘어서 경기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룹 A조에는요. 송유빈, 박준성, 금조, 선우, 하엘, 정혁, 형은 제이어스, 김지훈, 우수, 이현송, 아이반이 A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조 만나볼까요? 네, B조는 네 진진, 김동현, 신준섭, 김도겸, 다원, 가을, 이현석, 오은, 나현, 신승훈, 성현, 해미 선수가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인뮤직스의 해미 선수가 또 오랜만에 만났고 자, C조 네, MJ, 천진, 유현, 소라, 해니, 김동욱, 유리, 이재성, 은하, 연태, 황인선, 고민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랜덤하게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팀 C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룹 B조는 류선, 공찬, 유호연, 달리, 영빈, 최랑, 정인성, 윤산, 엘리, 준, MK, 설인 이렇게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공찬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좀 게임 잘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쵸.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